있어요. 저희 준비돼 있습니까? 네네. 그 총 합이 15,000장. 아니 2,500을 어떻게 찍어요? 아 정말로 실패해요 이거. 지난주 경쟁전 배치고사 총합 15,000점 미션에 도전한 워치맨 팀. 일단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끊겼어요. 최악이었어요. 저는 혼자 끼먹었으면 진짜 욕했어요. 아쉽게도 미션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네, 마지막 멤버가 들어왔잖아요. 왜 이렇게 뒤늦게 합류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1승이라도 하시면 네? 상대가 생각 못 해본데 메이가 응원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스페션 워치맨 익스페션 4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치맨 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들 네. 화이팅이 넘치시네요. 저희가 또 무대가 이렇게 꽉 차게 네네. 다들 모여주셨는데 그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뭐 잘 지냈고요. 저도 한 주간 우리 팀 또 완벽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어이구. 우리 하나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아니요, 아니요. 웃겨요? 너무 가식적이죠? 아, 네. 여전히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팀원들이 연습하는 거 봤잖아요, 제가. 침투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감시하셨어요? 접속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저 엄청 접속했는데. 우리 접속 안 하던데? 접속. 접속. 접속? 접속? 아무튼 접속. 네.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좀 실력이 좀 다들 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정말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저는. 아, 기대가 된다. 네네. 미리오 누나는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저는 생일이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뭐 축하받으려고 굳이 말을 한 건 아닌데. 네네. 여기 저도 덤으로 껴가지고 저도 생일이었습니다. 끼지 마세요. 나도 생일했다고! 축하는 드릴게요. 아,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이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생일이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안 맞지 않나? 너무 사랑하니까. 네. 네. 은정 씨는? 저는 시험 기간이긴 했는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밤을 새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빠 저 하는 거 보셨죠? 예, 봤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밤새서 진짜 밤새서 두드러기도 났어요. 그래서 네, 듣는 얘기에 들을 뭐 좀 뭐 들으면은 왜요? 그 라인을 하잖아요 원래. 근데 네. 바스티온을 연습한다고 들었는데 바스티온을 좀 했어요. 그걸 왜? 조금 했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아니 조금 아 게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차차 알겠습니다. 희철 씨는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뭐 저는 뭐 잘 지냈죠. 듣기로는 굉장히 등급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유 네 한몫하겠다며 또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뭐로 네. 뭔데요? 아예 뭐 말하기 그렇지 모르겠네. 다이아 지금 우리 팀원 중에서 최초 다이아. 너무 멋있다. 아, 최초 다이아구나. 네. 실력이 쑥쑥 다들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박수는 치겠지만 끝인가요? 뭐 이름 정도면 검색해서 알아서 찾아보시겠죠. 뭐. 건방져요. 누구시죠? 네, 저 다들, 네, 제가 막내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네네.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학생이고요. 네. 네, 되게 엘리트 학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워치맨 익스페션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된 학생 겸 방송인 오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냥 형이랑 잠깐만 1대1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자. 아, 저는 지금 오버워치 레벨이 좀 높아요. 170 정도 되고 점수가 2600인가 700인가? 저번 시즌까지는 진짜 오버워치만 했거든요.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67점까지 찍었었습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죠. 네. 되게... 아 지니어스구나 지니어스. 네, 그 지니어스. 아 지니어스. 지니어스에 나오셨고 진호 형의 그 뒤를 잇는 제 라인이죠. 머리도 저 따라 했잖아요. 저거 봐. 소리야. 아 역기. 머리도 저 따라 했잖아요.
저거 봐. 소리야. 아, 역기. 아무튼 그 배정 형님이 하루 나오셨는데 그때 네네. 이제 임시로 나온 거고 네, 정식 그렇죠. 저희 여섯 번째 그렇죠. 멤버입니다. 아. 네, 사실 말이죠. 저희가 여섯 번째 자리만큼은 정말로 우리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네. 그런 대대포 역할. 그렇죠. 네. 그런 정말 에이스를 저희가 섭외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게 잘 된 건가요, 우리가? 네네. 좀 섭외가 제가... 어려웠나 봐요. 아니 저번에 대통령님이 너무 캐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팀원들의 멘탈과 이 분위기를 담당하는 아 그거 제 거예요. 아 본인 거세요? 너? 네. 니 멘탈 신경 써. 저기. 아 그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멘탈 많이 나가. 오빠 제가 화이팅 얼마나 했어요 저번에. 근데 익히 들었어요. 그 라인하르트 방역 들고 팀원한테 이렇게 걸어오시는 누가 네 얘기했어요? 아 어디까지 한 거야? 누가? 이쪽! 저희의 기대에 조금은 왜냐면 배정용 씨가 마스터였어요. 네, 그분은 너무 겹쳐 그 자리를 지금 메꾸셔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네? 너무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또 들어보니까 잠깐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솔저야.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왜 불렀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아, 그거 왜 계시고요, 도대체? 아니, 솔직히, 너무...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른 적은 없어요. 왜 불렀어요, 저? 기준이 높으신 분 어쨌든 근데. 여섯 번째 멤버 오셨으니까 제가 크게 한번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박수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아, 어쨌든 네. 이 끝은 훈훈해야 되니까. 이러면 세지는 거죠. 네. 저희가 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여섯 명이 드디어 네. 모두 뭉쳤는데 네. 큰일이 났어요. 왜요? 오늘이 사실은 저희가 그 끝판왕과 맞붙는 맞붙기 전에 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연습입니다. 중간 버스. 아, 네. 마지막. 근데 이제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요. 왜 이렇게 뒤늦게 합류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제가 또. 아, 되게 밉상이다. 방금 부르신 사람들 다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네. 지금까지 있어. 이따가 힐 안 줘요. 드디어 저희가 아무튼 이제 여섯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저희 세 팀을 섭외를 해서 지금 대기 중이고요. 한 팀당 두 판, 네, 두 게임을 할 거고. 잘하는 팀인가요? 네. 뭐 제법. 제법. 아, 근데 뭐 그냥 또 경기를 하면 저희가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없나요? 적당히 잘 하시면 뭐 간식 드릴 수 있고. 간식이요? 간식이요? 뭐 과자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럼 오늘 이기면 진호 형이 저희 밥 사주세요. 밥이요? 네. 아, 밥이면 원래 사주는데. 박수!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기면의 기준이 뭐지? 오늘 총 여섯 번 게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팀이랑 해가지고 몇 팀을 이겨야지만 오늘 우리가 좀 승리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뭐 1승이라도 하시면. 1승이라도 하시면? 네? 상대가 센가 본데? 센가 본데? 오. 그럼 우리 1승이라도. 상대가 세든지 우리 정말 쓰레기처럼 보든지 솔직히 하나. 아니, 저 PD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만큼 또 잘하진 못하는 분이라. 아, 그래요? 네,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 오늘 뭔가 좀 괜찮은 게 우리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다 모인 거잖아요. 네. 다 모였고 조합도 맞춰야 되는데 세 팀이랑 여섯 번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좀 시행착오 겪으면서 오늘 조합을 딱 짜면 될 것 같아. 게임을 해보죠. 게임을 또 하기 전에 또?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뭐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팀 게임이고 네. 저희가 또 지난 그 연습 과정을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사공이 너무 많아요. 사고? 사공 형. 기까지 이제 사공이 너무 많아서. 아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 명 구심점 역할을 해서 메인 오더. 그렇죠. 우리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잡아줄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 그렇죠.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한 명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전 또 그런 역할로 저를 부른 줄 몰랐는데. 미쳤어요? 장난해? 전혀 안 불렀어요. 정신 씨, 정신 차리시고요. 예, 네, 그거 아니라는 거. 잠깐 쉬다 올까요? 네, 저. 깨끗 바빠. 나도 세수 좀 한번 하고 오세요. 아, 형 신세대네요? 신세대요, 네. 네, 네. 그런 거 하지 마. 왜? 저 아저씨 같아. 여러분, 깨끗 바빠. 저 N세대인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한 명 뽑아야 돼요. 메인 오더를. 네. 실력 여부 떠나가지고 그 리더라는 거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오더를 잘 내려주는 사람. 야. 또 상황을 잘 보는 사람. 야. 그죠?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누군데요? 앞에 그 전제를 붙였잖아요. 실력 여부를 빼고. 실력 여부를 빼고. 그렇죠. 실력 여부를 빼고. 그렇죠. 당근 오빠.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당근이가 우리를 여기에 다 그렇지. 모이게 한
그런 가장 원조적인 역할도 있고 또 워치맨의 가장 그 중심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름 자체가 워치맨. 괜찮겠어요, 근데 상군? 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은데. 네. 아니 여러분들 괜찮냐고요? 아,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보자는 거죠. 약간 떠넘기기 아닙니까 이거? 자기들 하기 싫다고. 아니 근데 일단 진호 형은 하면 안 되는 게 진호 형은 오더를 저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형 오더를 채팅해야 되잖아요. 좋은데? 자 그럼 2연승을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초석 1연승 하기 위한 보이스카이 엔터트리 네? 보이스카이 엔터트리 보이스카이 인더스트리 천천히 발음하시면 되잖아요. 보이스카이 인더스트리. 예. 보이스카야. 예. 예. 아 오늘 채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 맞아. 진호 형 일단 배제하고 네. 시작을 하면은 네 이거 약간 이런 거네. 중간에 약간 당근이가 네. 이렇기 때문에 당근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안 되니까 그냥 당근이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 제외해서 조금만 남은 느낌. 그거라도 어딥니까? 예. 네. 이거 어찌 됐든 네. 뭐 제가 그러면 네. 그럼 뭐 리더 역할을 한번 만족 일치인가요? 만족이 없으세요? 네, 뭐 그럼 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근 씨가 메인 오더를 리더를 맡게 됐는데 실력으로 따지면 솔직히 현민이나 희철 씨가 더 잘하거든요. 제가 딱 봤는데 희철 씨의 표정이 약간 리더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 메인 오더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 형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팀의 리더로서 뭔가 우리가 이제 멘탈이 흔들렸을 때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리더를 정한다는 건 환영하는 일이고요. 사실상 당근이가 그런 역할 해주면 되게 고맙겠다.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했죠. 이런 말 하면 쟤 왜 저러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저나 당근 형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저한테 사실 한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뭐 다 형 누나들인데. 그래서 뭐 당근 형님이 리더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겸허히 받아들였고 당근 형이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오더를 잘 내릴지는 게임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리더 하기 싫거든요. 저는 무슨 게임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책임감 있게 뭔가 나서서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저는 그런 성격이라서 리더를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게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넌 리더니까 네가 얘기해 라고 리더가 되지 않아요. 은연중에 누군가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바지 리더죠. 바지입니다. 바지예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맞붙을 팀은 언터처블이라는 팀이고요. 저희 왓츠맨의 당구 시청자분들로 구성된 이긴 팟입니다. 첫 번째 맵이 이제 66번 국도 가보죠. 네, 한번 국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상대 픽을 들어와 들어와. 상대 픽을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모을까요? 아, 진호 씨 살아서 돌아와요. 리퍼님 누구 누구 있어요? 정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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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레. 정크레 있네요. 정크레 했네요. 진호 씨 살아서 돌아와요. 오, 나 죽어. 내가 말했어. 아, 알았어. 2층 겐지. 우우우. 근데 견제만 하다가 어, 나 떨어졌어. 자리야 있어요? 떨어져 보시죠? 아니. 큰일 났네. 올라갈게 다시. 다시 올라가면 누군데? 어, 지능이 무너졌어요. 야, 이거 우리 너무 그 뭐지?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야 되나? 네, 천천히 내려가? 2층에 한명만 남아요. 왜 보여? 라인 죽었어요. 라인이 죽었어요. 아, 뒤에가 막혔네.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와. 뒤에서 맞았다. 잠깐만 이거 저희 느낌이 좀 이상한데? 아무도 저 혼자 있어요? 저기요 이거 저 혼자 있어요? 아, 진짜 66번도 고속도로네요. 아니 잠시만 침착하게 자 기다렸다가 다 같이 갑시다. 저 기다려요. 자, 그러면 그냥 첫 번째 거 좀 줄까요? 친구들이요. 첫 거 좀 줄까요? 네 일단 주는 걸로. 어머머머 각기 옆에 나가니까 너무 빨리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라인 뒤로 오세요. 라인 뒤로 와요. 죽었어? 와 일단 주는 걸로. 첫 번째 뒤에서 계속 맞아요. 죽지 마. 뒤로 빠지세요. 뒤로 빠지세요. 안 죽는 걸로. 안 죽는 걸로. 저쪽 정크릿이 되게 잘하는데요? 정크릿이 잘하는데요? 정크릿이랑 맥크리가 잘해요. 와 맥크릿 샷이 미쳤는데요? 정크릿 여기 지금 2층. 맥크리 정크릿 여기 뒤에 왔거든요? 죽여줘. 다들 앞에서 싸우는구나. 지금 너무 우리 한번 죽으니까 도면으로처럼 다 죽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1킬이라도 했나요? 네, 1킬 했습니다. 아, 희철이가 아, 뒤에 정크릿. 뒤에 정크릿. 와, 정크릿 진짜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어떻게 저기서 저러고 있죠? 저 사람한테 지금 계속 죽고 있어. 이거 라이너 너 누가 죽었어? 정크릿이요. 와, 아니, 라이너한테. 나도 정크릿한테 네, 죽었어. 그래?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거점을 막아야 해요. 일단 라이너르트가 서봐. 그러니까 앞에 네네네. 일단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 있어야 돼요. 다들 지금 따로 놀다 다 죽는데. 정크 뒤에. 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저 위에 어떻게 우리 거점에. 네, 제 맥크리 볼게요. 아, 저희 뭉칠까요? 라이너르트 근처로 다 뭉쳐서 라이너르트 지키는 쪽으로. 얘네가 너무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우리 없어졌어. 우리 컴퓨터야? 지금?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희 지금 컴퓨터보다 더 심한데. 궁 있는 사람. 좀 비벼봐. 저도 해봐요. 비벼. 할 수 있어요. 붙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너무 지금 한번 다 가자. 붙어. 정말. 붙. 괜찮아요. 침착해. 침착해. 다들 지금 너무 당황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안 비벼질 것 같으면은 그냥 빨리 좀 일단 포기하고. 일단 포기하고 정민이는 좀 다르니까 한번 화물 중심으로 해서 가보죠. 그러면 일단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여기 힘이 없어요, 나. 일단 갑시다. 나가요? 가야죠. 집에 있을래요? 아, 여기서 양보하시게. 또 화물 쪽으로 가고. 아, 제가 뒤로 라인하르트 근처에 있을게요. 뭐 제가 뒤로 가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시메트라가 있네. 일단 라인하르트가 앞에. 화물 쪽으로 붙어서. 네. 우리 라인하르트 앞쪽으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위에 로드 오고 낚시하는 거. 아, 한 주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후, 저 이거 방패 피가 없어가지고. 뒤로 살짝 빠져. 와. 동굴로 숨어, 동굴로. 아, 자, 조금씩 전진할게요. 보고 무서워. 완전 아프네. 저 2층에 올라가서 견제할 사람이 없죠, 우리? 내가 올라갈게. 한조가 피가 없어. 호구 부조화. 호구컷. 한조도 피 없어요. 한조컷. 잘 붙어요. 자, 루시. 바로 앞에, 화물 앞에. 일단 맥크리가 주유소 2층에서 잘 쏘고 있어. 바로 앞에 디바나 시메트라 있어요. 디바. 와, 맥크리 진짜 잘한다. 맥크리가 포지션을 잡았어. 우리 거야? 초월. 상대 거. 우리 거. 제 거야. 제 거야. 방패가 없어서 전 잠깐만. 아, 맥크리가. 뒤로. 아, 맥크리 진짜 잘한다. 저 궁 있거든요? 죽지 말고. 와, 너무 잘한다. 나와야 돼? 아이고야. 상대 시메트라 있네. 시메트라 한 줄 미치겠다, 상대. 포탈 깼어. 네. 이거 자리야, 궁이랑 그냥 갈까요, 한번? 궁 있는 사람 있어요? 리퍼 궁 있어요? 잠깐만, 저는 있어요. 아직 죽었잖아, 한 명. 진호 죽어 있잖아. 리퍼. 포탈 깼어. 궁 몇 시에요? 82%. 나도 궁 있다, 2층 한 줄. 지금 포탈 깨가지고 심해한테 안 맞아주는 게 좋아요. 한 줄 다운. 오케이, 슬슬 들어가자. 앞으로 서서히, 라인 앞에. 아직 잠깐만, 야, 궁 쓸 거야, 할게요. 가야 돼, 와야 돼. 궁 있어요? 이거 기반 안 먹히게 자리야 궁 받아겠어요? 나 궁 쓴다. 와, 맥크리 장난 아니다. 자리야 궁 바닥에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써요? 리퍼 없는데? 그냥 거기 안 써. 서경. 서경 다운. 아. 와, 이거 망했네. 잠깐만요. 지금 되게 아니야, 뭔가 약간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고 다 같이 죽었으니까 다 같이 갑시다. 오케이. 제가 궁 쓸게요, 이번에. 형, 리퍼 궁 있죠, 이제? 가요. 있어. 이제 있죠? 기다리고 있을게. 저기 네. 궁이 3개 빠졌어.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좋다. 가서. 오케이, 가자. 라인. 렛츠고. 조금 더 던지. 기반한테 안 먹히게 바닥에 따야 돼요. 아시죠? 갑니다. 가요. 아! 뒤에 썼어? 아, 이 궁 잘 떴네. 아, 진짜. 38초 정도 게임을. 자, 우리 아직 마지막 기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좌절할 시간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뭐 노파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좋긴. 한 줄이 건방진 거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씨. 자, 리퍼 뽕 가자. 리퍼 죽으러 간다. 리퍼 뽕 가자. 어차피 시간 안 되니까. 호드 잡아, 소드. 한조는 못 잡았다. 맥클 다운, 아씨. 그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정크랜 맥클 다운. 와, 한군이 형 화물. 화물 못 붙어? 한조 때문에. 아, 이거 기분이 좀. 와. 자, 다음 판 잡고 마지막 라운드 갑시다. 상대분들이 좀 잘하시긴 하네요. 너무 잘해. 맥크리가 너무 무서워요. 원래 정크랫도 원래 그냥 기본만 하는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쏘는데 자는 사람들은 폭탄 터트려가지고 위에서 쏘거든. 저 많이 먹었어. 그쵸. 날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과합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좋겠다. 11명의 표를 받았네요. 근데 이게 왜 상대보다 많이 막았냐면 상대는 맞을 게 없었어요. 리퍼가 제 생각에 메달이 없거든요. 그쵸? 있어요. 동메달? 춘. 1킬이 게임 끝날 때까지 금이던데. 사실 뭐 지는 경기에서 뭐 그렇죠. 메달 해봐야. 갑시다 그럼. 오케이. 네. 파이팅! 우리가 전판에 너무 허무하게 졌으니까 A라도 한번 뚫어보는 걸로. 네. 아, 근데 잘한다. 네, 메르시 내가 해줄까? 해줘요. 파르시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은데 보고 아니 사탱을 할 거면 너무 이게 재능 낭비 아닌가 싶어서 재능 낭비 아닌가 싶어서 재능 낭비 형은 형은 그냥 리퍼 같은 거 해주세요 지금 A 거점은 아니 이게 전판에 당구나 미쳤어 아니 근데 이게 전판에 재능 낭비가 아니라 형 자리가 낭비였어요 형 자리가 낭비였어요 뭐지 다섯 명이었어도 됐을 정도로 나 잘했어 자 집중하고 파이팅 하지 마세요 진짜 어이없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일단 오른쪽 옆으로 다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앞을 봐 그래도 앞을 막아야 되지 어 뒤 내가 봐줄게 어떻게 뒤는 우리 팀원들 믿는 거지 어 이게 제가 한번 자 앞에 지뢰 있나 봐요 지뢰 뭐야 지뢰 있어요 지뢰 있어요 자 대기 포탁 잠깐만 이따가 뒤. 방벽 쓴 거 맞아? 어야 잠깐. 방벽을. 어야 잠깐. 방벽을 제가 나 민선이 날아가면요 방벽 거기다 아니 내가 거세 예주야. 제가 옆에서 와 이러고 쏘고 있는데 아니, 내가 파란 줄 알고. 파란 줄 알고. 내가 같이 가 나랑 같이. 파라 헷갈렸어. 파라 헷갈렸어. 아 파라 헷갈렸어 미안해. 이거 파라가. 아 웃겨. 파라가 뒤 거 2로 한번. 근데 이게 다시 날아요. 라인아웃가 저거 하고 있으면 안 되긴 해. 오케이 오케이 나르면 잠깐 형 이거 티처리 날면 잠깐 우리가 옆에, 뒤에 트레이서 잡고 가요. 자 잠깐만 히, 뒤에 여기 앞에 어, 트레이서 잡고 가요. 티처리 날면 우리 다 같이 오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갈래? 오른쪽 2층. 괜찮았어요. 트레 잡았어요. 트레 잡았어. 뭐였지 자 저 이쪽에 다시 돌서 날라. 오 날라. 아니 저한테 방벽을 써줘야죠. 썼어. 그래, 이렇게 빨리 놓는다고. 어, 누군 거야? 어. 날라. 아니 저한테 방벽을 써줘야죠. 썼어. 그래, 이렇게 빨리 놓는다고. 어, 누군 거야? 말이 돼? 누가 때리는 거야? 오케이 지금 메르시 피 없어요. 메르시 다운. 갑시다. 들어와줘야 돼. 갑시다. 두 명 있으니까. 저 궁 있어요. 자 앞에 바스티온 바로 앞에 바스티온. 우리 다시 모여서 가자. 우리 다 같이 죽었다. 다행이다. 같이 가자. 다시 모여서 가죠. 계획이 뭐야? 86%거든요. 자, 지금 라인궁 뺏고 바스궁을 뺐어요. 제가 궁 있고 궁 있어요. 궁 돌아오거든요. 저랑 같이 제가 입구로 나를게요. 다시. 왼쪽. 나 궁 있어 쓴다. 가요? 그냥 들어가. 자리야 궁 몇 번이에요? 자, 2층 바스티온. 왼쪽 바스티온. 바스 잘라. 누가 잘라? 3층 바스티온. 3층 한 조건. 메리시할게요. 메리시 다운. 하나 더. 나이스. 가자 어, 진호 형 3층 바스티오 같이 앞에 차. 포탑 아, 안 보았어 앞에 이거 뭐야 라인 파라돈 바스가 나이스 나 앞에 포탑 3층에 바스티오 3층 포탑 아 파괴했어 자 시도 위에 바스티오 어디 있어 어디 3층 내려오게 그냥 밑에서 안 닿는데 더 거점 밟고만 있어요 그럼 돼요 이거 3층 바스티오 잡아야 되는데 아니 바스티오 내려와야 되잖아요 뭐야 점령했어? 내려오면 잡아요 점령 끝난 거야? 아니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먹어서 컷 한 조건 이거 트레이서 바스티온 다운 다 왔다 저 방패가 너무 메르시 나이스 먹었어 자, 비비 바로 입구로 나 궁도 돌았으니까 궁 순서 같이 가자 이따가 누나 궁 있어요? 어 나 궁 있어 누나 궁 있고 슬슬 그러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 뒤에 토르면 자르고 들어가죠 방패 떨어져 간다 아 저기 토르 있네 잠깐만 들어가 앞에 바로 앞에 한조 있거든요. 한조 잡았어. 바스티온 바로 오른쪽.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 바스티온 조심해.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 위에 바스티온. 바스티온 위치가 지금 아 너무 당황스럽다. 아 잡았다. 아 못 잡았나? 나 이제 궁 있거든요. 저 뒤에 둘 잘랐어요. 정크레이시랑 바나. 바스 짤. 당황스럽다. 아 잡았다. 아 못 잡았나? 나 이제 궁 있거든요? 저 뒤에 둘 잘랐어요. 정크레이시랑 바나. 바스 짤? 나하고 있어? 네. 잘했어. 나하고 있어? 네. 잘했어. 네. 그렇게 싸우면 돼. 네. 상대 바스 위치를 알고 가야 돼. 한 조까지 잡았어요. 누가 치명상 떨어 자리와 궁 연계되죠, 지금? 네. 성우 리퍼 궁 있죠? 있어요. 이번에 어차피 이거 다 부활이라 그동안 잡았던 거 다 필요 없고 어, 지금 돼요. 지금 한 방이야. 네, 이제 죽지 마. 네. 아, 죽었어. 이제 죽지 마. 네. 아, 죽었어. 형 죽었어요? 아, 들어와 있었어, 이미.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래, 맞고. 진호 형 오면 바로 가야 돼. 어, 시간 없는데. 얘랑 나와서 싸우네. 와. 이거 나오는 걸 자꾸 그냥 여기서 누구 싸우겠다. 중간에 저희가 차례차례 죽어서 그런 거야? 얘네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긴 갑니다. 우울증을 하다 갑니다. 와, 궁도 못 쓰고 이거 아깝네. A 막읍시다. 이제 우리는 A만 막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잘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도 바스티온이나 이런 좀 깜짝 카드를 꺼내가지고
A를 막아보는 쪽으로 가죠. 바스티온! 바스티온! 그래요, 해요. 바스티온 해요, 제가 라인 할게요. 오케이, 바스티온. 바스티온, 빨리. 바스티온. 저 바스티온 할게요. 바스티온 해요.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만 조심하세요. 자,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들어가요. 오른쪽 솔저 들어가고요. 아, 이렇게 왔다. 크레에서 돈 것 같은데? 네. 솔저 다운. 아. 겐지, 겐지, 겐지 피었어요. 아, 저 방벽 부서져요. 어디까지 나가, 솔저? 잠깐만. 우리 오른쪽 뚫렸어. 왼쪽도 뚫렸어. 후! 오케이. 자리아 다운. 왼쪽 뚫렸어요, 우리. 자리아 다운. 왼쪽 뚫렸어요. 근데 혼자 되게 많이 뚫 조합이 그건데.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고릴라 여성 같은데. 아, 저 죽었어. 어? 진짜. 진짜. 자, 왼쪽 방구. 아, 스레가 뒤로 오네요. 스레가 뒤로 오네요. 오, 스레 잘하신다. 와, 트레 잘한다. 트레에서. 야, 트레 잘하네. 감탄 중. 어떡해. 아, 원래 잘하는 건 잘한다고. 잠깐만, 오, 잠깐만, 트레야. 와, 여기 있어요? 어머. 에이를 둘러. 야, 뭐 트레 혼자 하려고 그런다, 야. 야, 쟤 이름 뭐야? 일단 피 막아가지고 우리 무승부 가보자, 무승부. 친구 아니니까. 아, 아깝다. 어, 잡았구나. 어, 저 한 명 죽였어요. 겐지 잡았어요. 초월 빠져, 초월 빠짐, 초월 빠짐. 나이스, 나이스. 아~ 초월 빠짐, 초월 빠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혼자 남았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희 뭐 메인 같은 거라도. 빨리 비비는 거, 빨리 비비는 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의상이 좋다. 아이, 뒤에서 저 트레이서. 아, 잠깐 너무. 아, 트레이서 진짜 피었는데. 저는 윈스턴도 피어. 한번 막았어요, 저희. 오케이, 한번 막았었어요. 아, 진짜. 아, 어? 집까지 들어왔어, 집까지.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어. 자. 집까지 털렸어. 괜찮아요. 오케이, 리허설 끝났나요? 이제 녹화 들어가시죠. 자, 이제 잠깐 손 풀었으니까. 아, 뜨게. 네, 자, 5431 해주세요. 네, 지금은 첫 판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돼. 아, 멘탈 나갔어요. 네가 리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야, 리더님. 아니, 아니요. 리더님 자질이 좀 의심이 되는데. 왜냐면 저는 전판에 알았어요. 희망을 봤어요. 제가 너무 잘했거든요. 아니, 이거 돌려보시면 알아요. 아, 이거 돌려보시면 아는데. 하늘에서 저기가 탈사.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봐 지금 저한테 엄지척 하시잖아요. 너무 잘했으니까.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저희 뒤에서 맞죠? 잘했죠? 영상 보셨죠? 아. 제가 솔직히 저 POTG 저 나올 줄 알고 진짜 되게 뿌듯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캐릭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에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 졌어요. 다음 판 갑시다. 이분들 보내고. 네, 아, 1경기는 저희가 완패로 끝이 났고요. 아니, 잠깐 쉬었다가 이 두 번째 경기로 네, 다시 그냥 마음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그냥 진행만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네.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 오빠 멘탈 네. 나갔다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방패를 켰어요. 근데 난 잘 맞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니까 바로 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물어봤죠. 오빠 앞에서 방패를 막고 있는데 뒤에서 때리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 앞에 무조건 막아야 돼. 앞에가 더 많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서 했는데 다들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나오더니 음소거. 뭐 압도적이었다. 뭐 학살이었다. 완패였다. 뭐 거의 그런 말들로만 그냥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와 아까 봤어요? 우리 게임 끝나고 아무도 말 안 한 거? 그 말 많던 당구에도 순간 자크달아가지고 말 없고 저도 말 못하고 현미에도 와가지고 순간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어? 난 누구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지우고 싶어요. 어우 뭐 정크랩 막 날아다니고 막 좀 어우 와우 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연습이 아니에요. 연습이 아니라 샌드백. 아니 리더가 뭐 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보 열심히 해보자.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뭘. 겉으로는 이러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러면서 게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상대가. 이거는 뭐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기본 에임부터 뭐 샷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피지컬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 되는 경우였어요. 다음 게임에서 우리가 좀 이겨가지고 일단 팀 분위기나 관전 먼저 일단 한 다음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된다든지 궁이나 이런 거에 연계가 잘 안 된다든지 사람들의 그 몇 가지의 약간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건 있어요. 그런 점을 약간 보완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제 다음 경기랑 하면서 좀 이렇게 포지션도 바꿔보고 하면서 더 좋은 조합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